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경기라는 이름은 1018년에 그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고려시대 때에 현종이란 임금께서 이 지역을 경기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했는데, 그로부터 지금 1000년하고 6년이 다 됐습니다. 오늘 그래서 7번째 우리 도민 행사를 이곳 의정부에서 하게 돼서, 또 가능하면 우리 북부에 많은 주민들이 오시게끔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아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경기도는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최근에 북부 대개발, 또 SOC, 공공의료원,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등 많은 쪽 우리 북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, 앞으로 더욱 애를 쓸 것입니다. 그와 같은 우리 북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지사의 피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하루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함께 한마음이 돼서 우리 경기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. 고맙습니다. 현종이란 임금께서 이 지역을 경기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최근에 북부 대개발, 또 SOC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다 같이 쳐볼까요? 우리 북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우리 도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간의 경기도 정책을 좀 알기 쉽게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딱 여시면 그 QR코드를 들이대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와 함께 퀴즈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. 매 퀴즈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핸드폰에 보기가 떠 있습니다. 보기 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 연기력들이 대단하시죠? 예, 너무, 예.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좋네요. 맞습니다. 해보시죠. 예, 오늘 밤에 치킨이네요. 근데 주사님 이거 진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진영철 회장도 깜짝 놀랄래요. 추가. 예, 정답이었습니다. 들어왔습니다. 우리 경기도는 경제활력,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. 아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고 때 더워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여기서 놔뒀다.